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물 좋고 공기 좋은 경기도 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한 야산에서 제가 또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수원은 문제가 뭐냐면 명색이 축구 수도라고 하는데 경기장이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어요. 제가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지하철 타고 와서 여기 왔는데 지금 또 여기서 경기장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수원에서 수원FC와 부산과 수원FC의 강등전 2차전이 펼쳐지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부산이 홈에서 또 2대1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부산에게 승격의 기회가 아주 주어졌는데 오늘 또 수원FC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빡치는 거 말씀드리면 이승우 선수를 제가 보려고 또 이거 왔는데 이승우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에 나오질 못합니다. 아, 너무 화나고요. 자, 어쨌든 또 제가 다음 시즌에 또 K리그2 저희 또 부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팀이 또 우리 부천하고 붙느냐 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번 제대로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머나먼 길을 떠나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 예, 아, 사람 많더라고요. 팬스토어에도 사람 많았고요. 자, 수원FC의 캐슬파크 처음 오는데 말이죠. 수원FC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2016년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해서 아직까지도 붙어있는데 과연 이러한 영광들 지킬 수 있을지 수원FC의 캐슬파크 지금 바로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합운동장의 감성이 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어쨌든 수원 종합운동장 캐슬파크는 또 굉장히 아담한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경기장과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좌석과의 간격 넓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치어리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축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수원FC의 서포터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의 서포터분들도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플레이오프 2차전 수원FC와 부산. 부산과 수원FC 1차전은 부산이 2대1로 이겼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홈에서 강등은 안 돼. 수원의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자, 부산은 또 여러 번 승격의 고배를 마셨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가 야, 이번 K리그2에서 사실 1위를 확정 짓는 순간에 방심해서 안타까웠고요. 또 수원FC 같은 경우는 리그 내내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또 오늘 경기를 뒤집어야만 다음 시즌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부산의 박진섭 감독. 아, 꼴등 부산을 거의 1위까지 올린 아주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원의 김도균 감독, 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전술 들고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기 시작이 됩니다. 수원과 부산, 부산과 수원 누가 이길지 보겠습니다. 아, 경기 초반부터 부산이 굉장히 수원을 압박했는데 특히 부산의 라마스 선수, 아, 정말 대단해요. 이 선수가 사실 K리그 때에서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도 먹힐 것 같고요. 자, 박진석 감독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걸 요구합니다. 전반 16분 부산의 최준 선수가 선제골을 득점합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앞서 나가는 부산. 아, 지금 서포터들을 도발하고 있는 최준 선수인데 야, 지금 경기 살짝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부산 지금 서포터 신났죠. 드디어 승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눈앞에 왔습니다. 아, 부산 팬들 너무 신났어요. 자, 반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수원의 서포터 분들. 자, 그러나 우리 수원FC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김도균 감독 계속해서 공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수원FC의 공격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 수원FC. 사실 수원FC가 공격력이 굉장히 날카롭지만 오늘 전반에서는 이 라마스 선수에게 사실상 농락당했고요. 또 전반에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골문에 박히지 않으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대를 또 두 번이나 맞추는 불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원FC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부산 서포터들은 약간 또 승격을 거의 확정짓는 듯한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수원의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조차 부산의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전반전은 수원FC 아주 아쉬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은 부산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지금 최종 스코어 3대1입니다. 수원에게는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부산은 오히려 두 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유가 넘치는 경기 할 수밖에 없지요. 자, 다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지금 홈에서 부산에게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좀 더 날카로운 공격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캐슬파크 무려 6,900명이나 오셨는데 여기 경기장 아주 꽉 찼습니다. 자, 이제 후반이 시작이 되는데 부산 선수들 이제 45분 뒤면 승격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자, 수원FC 선수들 역시 45분 뒤에 잔류냐 강등이냐가 결정됩니다. 45분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자, 부산의 서포터들 예, 아주 신났고요. 45분 뒤에 과연 K리그1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수원FC의 서포터들 역시 아주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인가요? 아주 어쨌든 뭐 대왕님의 얼굴도 있고.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수원FC가 또 골대를 맞췄는데요. 아, 오늘 수원FC의 공격이 날카롭긴 하지만 골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원의 서포터들 역시 선수들만큼 아쉬워하고 있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에는 수원FC의 공격이 계속되었는데 지금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심판이 휘슬을 불고요. 귀 만지면서 VAR 체크하죠. 자, 안타깝게도 노골 선언. 오늘 수원FC 골대도 몇 번이나 맞추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도 겪고 있고요. 자,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자, 박진섭 감독 약간 지금 후반에는 좀 내려앉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약간 실수였던 것 같고요. 자, 반면 김도균 감독은 수원의 날카로운 공격을 더욱더 날카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선수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자, 이제 부산의 서포터들 경기가 1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격의 기쁨을 어느덧 점점 맛보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자, 계속되는 수원FC의 공격. 그러나 지금 갑자기 부산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왜 항의를 이렇게 열심히 했지? 자, 어쨌든 부산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후반 79분 수원의 김현 선수가 추격골을 꽂아 넣습니다. 이때 경기장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포터들 뿐만 아니라 광중 모두 수원FC가 따라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 품고 아주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원에게는 지금 딱 한 골만 더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그러나 지금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힘이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야, 역시 해결사 수원의 이영재 후반 86분에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이 경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호하는 수원FC의 서포터들. 야, 진짜 수원FC 대단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축구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 승격의 문 앞에서 지금 동점골 내주면서 이 경기 알 수 없게 되었는데 부산은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박진석 감독이 열심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 수원 지금 부산도 공격을 계속 했어야 돼요. 아, 지금 할 말을 잃은 부산의 서포터들. 그도 그럴 게 지금 정규시간 4분 놔두고 동점골 허용했거든요. 야, 이거는 부산이 또다시 승격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부산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라마스 선수 날카로운 슈팅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지만 아쉽고 수원 역시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양팀 모두 지금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들의 정말 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후반 추가 시간 역시 끝나면서 경기 원연장전으로 갑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K리그2에서도 후반에 끝날 때 먹혀가지고 우승을 놓치더니 이번에도 집중력 부족으로 또 후반 막판에 두 골이나 내주면서 연장전 가게 되었고 수원FC는 반면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 정말 수원FC 대단합니다.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치겠네요. 기차 놓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 수원. 드디어 연장 96분 이광혁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이제는 경기를 수원FC가 끌고 갑니다. 야, 정말 환호하는 수원FC 서포터. 이거는 역대급 경기라고 보셔도 돼요. 수원FC 역사상 이렇게 간절하면서 처절한 경기 없었을 겁니다. 반면 부산에게는 오늘
거의 재앙 같은 날일 겁니다. 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다시 돌파 이후에 후반 연장 101분 정재용 선수의 쐐기골 터지면서 이제는 수원이 잔류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부산은 끝이 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선수들도 좌절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너무나 많이 힘을 썼던 걸까요? 후반에 들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산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K리그 잔류는 거의 확실시한 이제 수원의 팬들입니다. 그리고 승격, 또다시 승격의 좌절을 맛보고 있는 우리 부산 팬들. 참 아쉽습니다, 올 시즌. 자, 지금 박진석 감독 머리 복잡합니다. 지금 다 이긴 경기를 사실상 놓친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반면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은 다 진 경기를 뒤집었어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오늘 지금 골잔치 터졌습니다, 수원FC. 야, 연장전에만 두 골을 퍼붓는 수원FC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 수원FC 로페즈 선수. 아, 안타깝게 돌파 이후에 역시나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부산도 결코 공격만 할 수 없어요. 자, 후반이 시작되어도 수원의 날카로운 공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이 말렸어요. 자, 그러나 부산도 후반 115분에 김정환 선수의 추격골 퍼부으면서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골 차입니다. 부산이 한 골 더 넣으면 이거 승부차기 갑니다. 자, 이제 부산 희망의 불씨를 아직까지 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아, 로페즈 선수 쐐기골 박죠. 후반 118분 수원FC가 또다시 쐐기골을 퍼부으면서 이 경기 사실상 끝이 납니다. 야, 수원FC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 관객들에게 오늘 마치 선물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편으로 부산에겐 좀 안타깝고요. 자, 이제 120분 모두 끝나면서 오늘 경기 5-2로 수원이 사실상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부산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역시 골문은 흔들지 못하면서 자, 라마스 선수 마지막 슈팅까지 안타깝게 빗나가면서 오늘 경기 부산이 안타깝게 승격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FC는 기사회생, 그야말로 홈에서 아주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5-2, 최종 스코어 6-4로 K리그 1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야,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선수들은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우리 관중 여러분들도 120분 내내 아주 큰 목소리로 응원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의 서포터분들, 아,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품격 있는 응원,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선수들을 위로하고 있는 부산의 박진섭 감독, 아, 대단합니다. 왜냐면 부산이 진짜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K리그 1 우승까지 넘볼 정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 선수도 있었는데 또 서로 위로하고 있는 부산의 선수들, 또 부산의 라마스 선수와 수원의 우고 고메제 선수가 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우리 스포츠 맨십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수원FC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 아, 진짜 오늘 너무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수원FC에게는 홈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원의 대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이제 K리그에서 수원하면 수원 삼성이 아니라 수원FC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김도균 감독. 아, 또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자, 내년에는 과연 수원FC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선수들, 또 부산 선수들은 수원FC 축하하고 수원FC는 부산 또 응원 위로하고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수원FC 이승우 선수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고 있는데 사실 1차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오히려 수원FC 선수들이 각성을 하면서 무려 5골이나 뽑아내는 아주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 과연 내년에는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 또 기대도 되면서 응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어준 우리 도전이란 걸 보여준 부산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응원을 하고 있는 부산 서포터입니다.
자, 부산 내년에도 K리그2에서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FC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신 이 수원FC의 서포터들, 아, 이분들도 너무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선수들과 서포터들이 잔류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서포터들의 마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원FC와 부산의 경기는 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K리그 하면 수원, 수원은 역시 축구 수도다.